짠! 아이폰 13 미니를 드디어 샀답니다. 예이! 사실 고민을 했는데 미니를 꼭 써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14에는 미니가 안 나와 있기도 하고 친구가 14는 프로맥스 사는 거 아니면 그냥 13 미니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프로맥스는 별로 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13 미니로 구매를 했답니다. 귀찮아서 집으로 배달을 시켰는데 이렇게 왔어요.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오!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진짜 따끔해. 헐, 완전 가벼워요. 너무 귀엽죠? 헐, 대박 귀여워. 이게 11일이고, 이게 13 미니인데 크기를 비교하자면 한 이 정도?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아, 이거 옛날 아이폰 감성이다. 얘가 되게 좋았던 점은 제가 케이스를 안 끼고 다녀도 절대 깨지지 않았어요. 막 던져도 케이스를 안 꼈는데도. 다만 제가 이제 필름까지도 떼었거든요. 필름까지 떼고 떨어뜨리니 깨지더라고요. 사실 술 먹고 다음날 보니까 깨져있어가지고 배터리도 너무 방전이 빨리 돼서 바꾸는 건데 얘 진짜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안에 구성품은 짠! 근데 이게 C타입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콘센트도 안 주고 진짜 나빴다. 뭐야 이거? 아 그거? 아무튼 한번 이거 오픈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케이스를 주문을 했어요. 짠! 크리스마스 케이스예요. 너무 귀엽죠? 이제 이렇게 끼고 다니면 헐 대박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떡해 어떡해. 진짜 케이스 대박 귀엽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얘랑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가벼워요. 제가 손이 큰 편이 아닌데 딱 제 손만한 사이즈여서 제가 스마트폰 중독자여가지고 손목이 늘 아프거든요. 근데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끝. 여러분 저 사자를 발견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 있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 많이 어이가 없는데 그냥 쓸게요. 그냥 쓰려고요. 아무튼 저처럼 이런 분들도 계실 테니 이런 것도 잘 체크해보고 꼭 구매하세요. 결국 핸드폰 다시 바꾸고 왔어요. 왜냐면 충전도 갑자기 안 되고 그냥 기스까지는 괜찮아 했는데 충전이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꿨습니다, 다시. 잘 사용해보자, 얘는. 그러니까 꼭 아이폰 구매하시는 분들 체크하실 것도 꼭 체크하시고 충전 잘 되는지도 꼭 확인해보세요.